또 봅시다. 지금 이 아들이 엇갈태기고, 자 지금 보면 아이고 꼬물꼬물 달리네요. 꼬물꼬물 달려. 자, 계절 자체가 이제는 춘분이야. 춘분 봄이야. 봄. 이제는 봄이기 때문에 꽃도 잘 피고, 그리 온도가 이제 확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이 앞에까지는 막 뜻대로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하늘이 알아서 풀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봐봐요. 4월, 5월에 참외향이, 그리고 모든 과일이 많이 나온 이유가 날씨가 바뀌니까. 그죠? 결국은 이거야, 결국은. 자, 결국은, 이 절기에서 나타나는 그 이제 온도, 이제 습도, 뭐 바람, 이런 부분을 사람이 이 환경이란 부분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게 결국은 해답인 거야. 그게. 그리고 우리가 해줄 건 어차피 해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숲길을 빠르게 할수 있냐. 그게 이제 우리의 결과물이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 3, 4월에 니몇개 따노? 어? 몇개 땄노?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적당히 숲길 빠른 거,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돈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이니까. 그리고 숲길도 빠르고 맛도 좋은 거, 글로 가도 된다 이거지. 아락골 압니까? 아락골. 아락골이 계속 이어졌던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제는 멈춘다 하더라만. 자, 아무쪼록 그런 게 하나의 기준점이다. 아, 약을 쳐서 냄새 많이 나네요. 그죠? 아무쪼록 참고하세요. 지금 10시야, 10시. 10시인데 봐봐. 이분은 나름대로 한길다 했잖아. 이분이 표현해요. 이렇게 하면 흰가루 많아야 되는데. 거의 없다고, 거의. 자, 참고하세요. 약진지 얼마 안 되는 거 없다. 그죠? 이상입니다. 약을 안 쳤네요. 자, 골물은 아닌데, 골물에 버금가는 이제 물을 줬겠다. 아, 나 몰랑몰랑 하네요. 자, 이게. 자, 봐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이 올라오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열매가 달리면서 순이 올라온대도. 그죠? 이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봐요. 이렇게 날리면, 아, 숲기가 빨라, 숲기가. 물론, 좀더 품질을 극대화하려면, 좀더 이제 순을 확보하고 달아가는 게 괜찮겠지. 자, 근데 지금은, 온도 자체가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도,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순 나오고 잎 색깔 받쳐주면 흘러가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의 방향성이다. 그죠? 봐, 색깔 저 잎색 올라오는 게저 달리잖아. 경영의 측면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정해져 있어. 열매가 달리고 얼마나 회전이 빠르냐, 이게 항상 해답이다. 물론 이게 잎이 그렇게 이쁜 건 아니야. 이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얘는 뭐더라? 얘는 알찬인가? 은하수는 아닌 것 같죠? 알찬인 것 같아, 알찬. 자, 아무쪼록 참고하세요. 이게 다 엇갈이야, 엇갈이. 이게 아시 아니에요. 아시 엇갈이, 엇갈이, 엇갈이. 엇갈이 회전이 빨라. 그죠? 하,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빨리 4월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오면 하늘이 다 해결해주거든. 니나 내나 다 달리고 니나 내나 다 땁니다. 자, 낮은 시원하게, 밤은 뜨시게 그렇게 관리하세요. 자, 잎새가 안 올라오고 주춤하면 아미노산의 고토 맘먹고 그냥 계속 쳐요. 치면 돼요. 이상입니다. 여기 새 땅이야, 새 땅. 새 땅이어서 좀더더 주춤한다. 또 봐요. 자, 저는 이런 표현 쓰죠. 낮에는 좀 시원하게 하고, 자, 밤에는 좀 뿌듯하게 해주자. 자, 이게 제가 늘 추구하는 방향이야. 자, 그 상태에서 순이 많이 뜨는 집들은, 자, 좀 늦게까지, 천장을 열어놓으면 안 되냐, 뭐. 3월부터는 아예 천장을 안 닫아도 되지 않느냐,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자,
인가루의 시작은 식물이 약해지는 거고 이게 확 번지는 건 결국은 습하다, 손이 뜬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딸 거 그리고 이제 자 비대되는 거 내리는 거 자가 나가면 이게 결국은 비대기 들어 색깔로 바뀌겠죠. 자 그런 식으로 1, 2, 3차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팩트죠. 자, 자 이런 게 중요해요. 확실히 균은 황동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효과가 있다의 다른 말은 식물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개념으로 참 흰가루는 참 못됐다. 정말 흰가루는 못됐어요. 자 이것도 뭐 안고 가야 되지 어쩌겠습니까. 자 일단 앞전보다 수는 계속 왔다갔다 하는 중이에요. 왔다갔다 이어서 더 보완해 줄 건 잎 색깔이에요. 자, 잎 색깔을 좀 올려줘야 돼요. 잎색이 올라와야지 또 꽃이 피고 달립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1m인데 다섯 개 있겠다. 자, 확실히 술이 적은 집이 잘 달려요. 그것도 체크해 내시고. 이런 얘기 하더라. 2, 3월에 뭐 한 50개, 70개 따면 안 되나? 몽땅 달아가 따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라면 30개 50개 따더라도 몽땅 안 달겠다. 왜? 그렇게 달면 4월달 딸 게 없어. 4월달에 저라면 2, 3월에 한 30개에서 50개 따고 4월달에 100개 따겠다. 그죠? 그게 항상 경영이에요. 뭐 2, 3월은 비싼데 50개 70개 따면 500, 700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신데 그렇게 분들 4월이 없대도 그렇게 하면 정말 알알 됐을 때 1300, 1500은 돼.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진짜 생각의 차이인데 1300, 1500 해도 잘한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1700, 1800, 2000만 원 한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런 이제 정석적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지. 1, 2월에 순을 좀 더 안정시킬 방법은 결국은 습을 빼야 돼. 그래서 순을 뜰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아무쪼록 잎 색깔 체크해요. 잎색이 빠집니다. 안 달린 거 아니야. 안 달리는 건. 자, 그런 느낌. 자, 됐다 합시다. 무엇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이상입니다.